네, 안녕하세요. 바로 AI의 AI 소프트웨어 팀의 에디라고 합니다. 별명이 있으신가요? 에라, 에디 마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테라 한 병 마셨더니 에라가 됐습니다. 에디가 테라를 마신다. 에라. 네.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인 바로 AI 아카데미에서 최승립 교수님과 함께 딥러닝, 머신러닝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로는 이제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 쪽이랑 개발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강의 문의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의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파이썬 강의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파이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제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제 경험을 바탕과 이전에 이제 저희 강의를 진행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들어와가지고 올해 이제 2년 차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과값이 좀 한동안 안 나오다가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제 그래프를 깼죠? 저희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그때 약간 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아, 이 맛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딥러닝 코딩이나 머신러닝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파이토치나 이런 프레임워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조금 돼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와서 해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이제 동기가 명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동기가 이제 명확해야지 견딜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 오면 파토노츠도 먹고 점심 뭐 먹을지 고민도 하고, 직원들이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장난도 치고 뭐 재밌게 일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막 회사 오기 좋을 것 같이 싫다 뭐 이런 마음은 잘 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집이랑 또 가까워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데로 구하세요. 출퇴근 20분! 점심시간에 집 갔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장점들은 일단 직원들과 관계가 좋고, 뭐 장난도 많이 치고, 점심시간에 뭐 루미큐브 한 판도 하고, 재밌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놀러도 가고요. 놀러 가면 재밌습니다. 네? 사람 말고? 사람 말고 없어요.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이용덕 대표님이 외국계 회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상하적인 문화, 수직적인 문화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금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개인의 의견이 이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요? 진짜 얘기해요? 커피가 요새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커피 신맛을 좋아하는데 신맛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아침에 청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소를 지금 초등학교 저는 좋습니다. 바로 AI. 저는 이제 회사에서 놀러 가는 거 재밌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친구처럼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만우절 이벤트도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도 있고, 넷플릭스 보고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보고, 마이네임 보고, 인간 수업을 봤습니다. 금요일날 퇴근하고 나서는 뭐 영화 한 편 때리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자전거도 타고, 저희 탄천강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탄천강도 좀 뛰고 건강하게 정신건강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많이 하셔서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본인의 강점, 장점,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힘들어하는지 그런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치고 끝내.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장 있으면 좋죠. 겹쳐서도 하나 찍어놓으면 좋으니까. 오세요. 강의 오세요. 점심 먹을 때가 이제 많이 없다는 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질렸습니다. 호노가 생겼으면 좋겠어. 호노가 없습니다 여기 주변에. 꾸지기 매워도 우타. Bring AI right on. 바로 진짜 바로